그런데요, 먼저 이중매매를 좀 정리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에게 팔고,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라는 말은 첫 번째 매매 계약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죠?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갖냐면 소유권은 둘 중에 선등기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을의 입장입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는데, 을은 지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데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고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고요. 원상 회복과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형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등기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고요. 등기를 못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제2 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란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가 무효가 되죠. 따라서 첫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갑이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스스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기해준 것은 뭐가 되니까요? 불법 원인급여가 되니까요. 다만 을은 이 가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중매매를 사회행위란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중매매는 사회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26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수 없는 것은 1번,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을 회유하여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알면서 회유했다는 말은, 꼬셨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죠?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니까 요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겠죠.
1번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무모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나쁜 짓이죠. 반사회적입니다. 3번 양도소득세 회피 세금 회피죠. 인간 본성의 발언입니다.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투기 인간 본성의 발언입니다.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전매행위란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이다. X죠. 다시 말하면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양자 사이의 을이 변제기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을 소유 주택 시가 2억 원 상당을 청산함이 없이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 일단 이거는요. 가등기 담보법 위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보시면 빌린 돈은 얼마인가요? 2천만 원인데 목적물을 2억 원을 뭐죠? 양도하기로 했다는 말은 이거 뭐죠? 가등기 담보법인데 청산함이 없으니까 가담법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위반했던 얘기죠.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죠. 2천만 원 빌렸고 뭘 먹어요? 2억. 10배짜리를 먹는 거죠.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행복귀 위반일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뭐이기도 한 거예요? 반사회적이기도 한 거예요. 5번. 갑은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도박이죠. 이를 구경하던 을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러면 500만 원을 처형할 때 도박, 동기가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갑소에 자동차를 양도하기는 했죠.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답은 3번이죠. 27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 회피죠. 반사회적이지 않네요. 5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죠.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6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일종의 뭐예요? 이중 매매입니다.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 저당권 설정 행위는 반사회적 무효고 따라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8번입니다.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1번 제2매수인은 목적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점. 왜냐하면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2번 제2매수인 적극적으로 매수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로서 무임을 면치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죠. 3번 이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나 이전을 청구해야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3의 경우 매당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요거죠. 요거죠. 그죠? 소유권은 갑에게 있더라도 갑은 매도인인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인인 갑은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이해되시죠? 제1매수인은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의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9번이 이제 반복적이죠. 이제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소당해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더 있죠. 첫째, 명의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뭐죠? 제3자.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여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이 없죠.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죠.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이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은 경우에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거든요. 다시 4번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소당해 그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에게 한 처분행위는 그 제3자의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X고요. 요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됩니까?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이에요. 그럼 병이 잘 아는 병은 악의 병입니까? 적극 가담한 병입니까? 악의 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꼬시기 위해서 잘 자라는 말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죠? 아는 병입니다. 그죠? 좀 잘 아는 병이니까 적극 가담한 병이 아니라 뭐죠? 악의 병인 거예요.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병의 악이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이 이미 을에게 이전함을 이미 X죠. 매매계약했다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넘기셔가지고 3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5번이죠. 자, 왜냐하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반사회적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5번. 만약 선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안 내요. 그죠? 이렇게 길게는 안 된다고요. 그죠? 좌측에 나와 있는 이 정도고 이거는 뭐예요? 연습하기 위한 내용을 알기 위한 거지. 이렇게 낸다는 뜻은 아니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A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경우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번. 갑병 간의 매매행위가 무효예요? 그 말은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죠.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물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병의 A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때의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해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선이 병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적극 가담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을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4번 보시면 선의 병이 을에 대한 애토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애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많이 했어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동시이행 항변권인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만약에 원래 채권이 필요비면 필요비는 뭐예요? 유치권이니까 원래 채권도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일 것이고 원래 채권이 만약에 매매대금 채권이면 유치권 아니죠? 동시항변권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겠어요? 동시항변권이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을을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원인은 뭐예요? 매매대금이죠? 매매채권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이지 뭐일 수는 없어요? 유치권일 수는 없으니까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에이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읽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이륙 매매를 사행이란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을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고 임도를 받아서 점유를 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죠. 지금 다시 말하면 을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지만 을의 점유 개시 원인은 뭐예요? 매매 자주점이니까 20년 지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할 수 있고요. 20년이 지나면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의 A 토지를 인도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을의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만 지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다음 넘겨보십시오. 33번부터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옵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법률행위 해석부터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필요하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다라고 104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례를 붙이는데 첫째, 궁박은 급박한 공궁인데 쉽게 말씀드린 뭐죠? 어려운 사정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렵든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이고요. 경선은 경선이고 무경험인데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하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보죠. 따라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설 무경험은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그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다시 말하면 폭리 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다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필요한데 첫째,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집니다. 뭐는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한 후에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폭락한 것은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요.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적용되므로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되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고요.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거,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주의하실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고요. 다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무유행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요 무효도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나오면 확실히 맞춰줘야 되겠죠. 33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일종으로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 맞는 점이고요. 2번 폭리 행위로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요. 3번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기인한 것이어야 하고요. 4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추정된다 X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답은 4번. 4번, 5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등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34번입니다. 을은 갑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가액으로 갑 소유 건물을 매수하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 옳은 것은 일단 1번 유효하다 X. 왜요?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2번 등기 뭐죠? 무효니까 유효하다 X고. 3번 을과 병사의 매매는 병이 선인 경우에 유효하다 X. 병은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죠. 3번도 X죠. 5번이죠. 갑과 을사의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이게 답이죠. 억지로 만든 문제 같네요. 3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틀린 것은
4번. 1번. 전업주부이던 망인의 처가.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부인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궁박하시죠? 그죠? 남편이 죽었다고 회피하신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망을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는데 지나치게 작게 받았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뭐요?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무효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망 후 5일 만에 보험회사의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로 하고 부재소에 합의를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입니다. 왜요?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뭐가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요. 2번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되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과 합의를 했다면 이러한 합의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 그에 대한 일반 의료수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그것이 환자 측의 궁박에 의해서 그죠? 주관적으로 뭐죠? 궁박하고 뭐죠?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4번 유부녀와 통종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와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아니고요. 불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고. 키가 되는 건 뭐예요? 상당액의 합의금이죠. 그러니까 상당액의 합의금이란 말은 합의금이 뭐하다는 거예요? 적정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뭐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한번 읽어보시죠. 근데 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넘겨보시면 36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기부행위와 같은 무상행위죠. 자,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행위에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매매 계약에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따라 유효해드릴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됩니까? 전환은 될 수 있죠. 3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기여금은 추정된다. X고요. 4번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이용 의사가 필요하고요. 5번 경배 등 법률 행위가 하지 않은 재산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죠. 적용된다. X죠. 그죠? 왜냐하면 법률 행위에만 적용된다. 경배는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37번입니다. 오늘 37번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의사표시를 다 끝낼 겁니다. 조금 양이 많은데.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할 거냐면 64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64페이지까지 좀 푸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30페이지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37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죠?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법률행위에 적용되죠? 따라서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2번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죠.
그 말은 뭐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이를 모두 구부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오, 맞는 질문이죠. 3월 몇 번 나왔죠? 그죠? 주관적 요건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이용 의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요거죠. 현장 불균형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진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요건을 다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법률행위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사표시 64페이지까지 할 테니까 한번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